Yeah. 안녕하세요. 도파민 수다의 손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파민 수다의 홍인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진입니다. 방금 전까지 도파민이 너무 도... 과다하게 나오는 얘기를 하다가 <laughs> 그치. 더 하는 걸로 하고 아니 우리 저번 영상의 썸네일이 너무 도파민이 터지는 썸네일이었어가지고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했던 것이 음 메인이 돼서 썸네일이 돼가지고 저희 보신 분들 중몇 분이 깜짝 놀라서 들어갔다고 <웃음> <웃음> 어떻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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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한 거야? 말하면서 깜짝 놀라서 들어갔다라는 후기를 전해 주셨어요. 썸네일 보셨나요? 어못본것 같은데 썸네일이 아주 잘 뽑혔나 봐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나 윤석열 김건희 아, 이렇게 나갔습니다. 둘다 별로지만. <laughs>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laughs> 아, 저희가 저번 촬영이 본회의 직전에 하고 좀 후에 나와가지고 본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서 촬영 시간이 좀 그랬어가지고 한데 이 우리 해병대원 특검법이 결국엔 재결이 안 되고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통과가 됐는데 이후에 거부권 또 이렇게가 됐습니다. 결국에 또 청년들의 와, 삶, 삶과 죽음을 또 방치하는 그런 21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음. 아쉽 아쉬, 아쉬운이라기보다는 정말 약간 화기치는 화가 나는 어, 그런 결과였던 것 같아요. 음. 열 번째 거부권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부권 네 개를 동시에 써버리네. 그 그러니까, 음. 여기까지 할줄 알았지? 네. 더 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국민의힘에 안 그래도 별로 기대도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 이제 진짜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언제 타이밍을 봐서 빨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조기에 마무리 하시게끔 할수 있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근데 실제로 이게 지지율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음. 21%까지 찍었다고. <laughs> 이게 근데 되게 놀라운 수치인 게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탄핵그 뭐 촛불이랑 이렇게 들어갈 때 25%보다 내려갔다라고 대서특필이 됐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25% 21%가 이야기 된다는 거는 음. 이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으로 내려갔다라는 걸 그냥 증명하는 거라서 음. 어 진짜 윤석열 정권에서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조금 놀랍습니다. 음. 맞아요. TK에서도 그 보수의 심장과도 같은 음. 곳에서도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음. 정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뭐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우리 해병대원 특검법은 특검법을 하냐 안 하냐와 별개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이제 뭐 국정조사도 있고 특검법도 있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특검이나 이런 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실 짓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음. 대통령이 경로한 걸로 음. 이야기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어서 진실은 밝혀지고 있고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어, 일단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 6월 11일에 박정훈 대령 5차 공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이제 재판을 음. 하고 있는 그래서 (5차) 공판인데 이제 증인 (4명이) 와서 이제 또 하기도 하고 이래서 어, 이 원래 그~ 공판을 앞두고 항상 박정훈 대령과 우리 해병대 분들께서 어, 입장을 좀 밝히고 오늘 공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뭐~ 거부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함께 그 재판장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해병대와 함께 하고 있다. 박정훈 대령이 옳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데, 어, 6월 11일에 있는 5차 공판이 거부권 이후에 첫 공판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해병대원들이 같이 해왔는데, 이제는 더 넓혀서 온 국민이 좀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첫 번째로 대학생들 기자회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6월 11일에는 박정훈 대령 어, 응원하는 대학생 기자 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차 어, 공판에 이제 해병대도 지금까지 함께했고 이제 대학생들도 함께하고 그 이후에는 뭐 종교계라든지 뭐 다른 분들께서도 박정훈 대령이 옳았다는 것에 함께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갈 예정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최해병이 대학생이었던 만큼 좀 대학생들이 같이 모이고, 이게 어쨌든 군대에 가서 사망을, 순직을 하게 된 거고, 근데 그 진실을 어 권력이 숨기려고 하는, 덮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일이자 우리 친구의 일인 것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1일. 아 이미 적어 놨어요. <laughs> 네, 공판 때 우리 박정은 대령께 좀힘잘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는 이제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어쨌든 특별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한, 한 축으로 있지만 전세 사기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현실도 한 축으로 있습니다. 더 저번 영상에 저번에 촬영할 때도 어, 신촌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신촌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을 이제 뵙고 있어요 음. 연락이 닿았고 음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1년 전에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됐고 음. 이제 피해자 분들끼리 모여서 논의도 하고 대응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이 사건에 연루된 부동산 네. 고소조치를 했던 게 각하가 되면서, 어. 증거불충분으로 음. 각하가 되면서, 아, 이걸 좀 언론에서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피해자분들이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어, 1년 후에 밝혀, 이제 언론에 공, 언론에 제보를 하신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일이 벌, 벌어진 지는 한 1년이 됐고, 사건이 좀 진행 중이고, 피해자분들께서 모여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또 할지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저도 이제 좀 도울 수 있는 건다 도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재판이 각하된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가 된 거고 음. 어, 그 사기 방조죄의 음. 혐의로 이제 한 건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다른 혐의로 이제 또할수 있는지 이런 거를 법적으로 좀한번더 검토를 음. 하기로 했어요. 어, 1년 전에 이제 확인을 하고 피해자 분들께서 어, 퍼즐을 맞추듯이 뭐 어디는 어, 최씨였고 어디 는 최씨의 부인 누구였고 이런 것들이 다 퍼즐을 맞추고 계시고 어, 최씨라고 해도 되나? 음. <laughs> 최모씨 <laughs> 뭐 이름은 짓지 음. <laughs> 않으니까. 네, 세상에 뭐. 최 씨는 네. 많으니까요. 네. 어,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어, 그게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어쨌든 이 법적인 지원을 많이 받지는 않고 피해자분들끼리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전세 사기 뭐 대책위원회 전국 음.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어, 같이 하고 있는 변호사님이랑 같이 법률 자문도좀 음. 받아보고 해서 더할수 있는 게 있는지 쭉 검토해봐야 음. 될것 같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사기 방조죄로 음. 하는 것도 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되면 이게 전세 사기 관련해서 부동산이 처벌받는 거의 몇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인가요? 전체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동산까지가 사실은 여기에 근저당도 엄청 많았는데 없다고 하고 아예 진짜 숨겨서 어, 그러니까 숨기고 거짓말을 해서 계약을 했던 거에 부동산 일조를 했던 게 있다고 피해자 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기사에서도 이제 신촌 대학가에 나왔 전세 사기가 음. 터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피해자분들이 어리세요. 95년생, 98년생 실제로 대학생분들인. <laughs> 실제로 대학생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청년 무슨 대출 버팀목 이런 어, 거 청년 버팀목 대출이라던가 또 이제 사회 초년생 이제 막 하신 분들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 음, 음. 이런 걸로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에휴.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어 근데 이거까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 이게 대학생이고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근데 카카오 뱅크 대출이 그런 은행에서 하는 대출은 그런 근저당 이런 거 엄청 따져보는데 카카오 뱅크는 아무런 심사 없이 프리패스로 그냥 대출을 해 주는 거라서 그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고. 근데 그 카카오 뱅크 대출이 이자가 낮긴 했었어. 음. 2019년 근데 당시에는 청년 버팀목 대출보다 음. 이자가 낮았으니까. 음. 근데 부동산에서 카카오 뱅크가 이자가 낮다. 그걸로 해라. 하면서 추천을 해서 그걸 한거 그걸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용하는 어, 그래서 그 건물에 근저당이 있었다는 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세입자분들께서는. 그래서 덜 까다로운 대출을 음. 일부러 알려주고 이걸로 음. 받아서 해라라고. 어, 그래서 카카오 뱅크. 어, 나쁜 사람들이네. 어, 카카오 뱅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카카오 뱅크 대출이 진짜 그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다른 은행들이 네 그걸로 할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찾아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음. 그렇게 부동산에서 나서서 대출까지 알려 주면서 계약을 그 청년 보팀목이뭐 2.2, 2.0 이랬을 음. 때 그때가 카카오 뱅크는 2.1.8까지였기 때문에 진짜 썼네요 지금이나 다르 네, 싸기는 음. 쌌는데 음. 그, 어, 뭐, 카카오뱅크한테 그때 음. 그런 대출을 이렇게 심사 없이 할수 있는 권한을 줘도 되냐. 그러니까 전세 사기에 대단히 큰 도움을 카카오뱅크가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음. 근데 그게 소액이 아니라 큰 돈을 카카오뱅크가 그때 당시는 해줬었던 거죠. 지금은 약간 소액 대출로 해서 음. 300만 원이 정도. 근데 한창 아, 광고 아. 많이 할때 그런 보증금 대출 음.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음.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기억이 음. 지금은 비상금 대출이 음, 제일 유명하긴 한데 음. 그 1억까지 아마 보증금이었으면 맞아.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 뭐 사회 초년생들이 신촌에 많이 사는 그런 빌라들이 뭐 3, 4억 보증금 되는 곳은 많지 않을 거고 기본 뭐 중기청이나 청년보팀 목 음. 같은 경우도 1억에서 1억 2억 정도니까 음. 그 정도로 했을 거예요 카카오뱅크도 음. 어쨌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뱅크 대출이 아니었다면 그 건물에 근저당이 있다는 걸를알 알 수도 있었던 그쵸. 건데 뭐 그런 그렇게 이제 경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도 알고 있었고 부동산에서 그 뱅크를 추천을 했고 그래서 전혀 아무런 정보도 알수 없는 채로 살다가 아이고.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음. 건데 이런 이제 과정들이 쭉 있는 건데. 이런 맥락들을 모르고, 그, 잘 알아보지 않아서 당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피해자들이 듣게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좀 억울하고, 이게 진짜 구조적으로 이렇게 엄청 퍼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진짜. 최약체인 청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인 음. 건데. 아니, 그리고 그잘 알아보지 않아서 당했다는 말도 어이가 없는 게 어쨌든 잘 알아보지 않더라도 안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 계속 잡다 봐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원래는 전세 사기까지 몰라도 됐었는데 전세 사기 너무 많으니까 전세 사기 수법들도 다 공부하고 사람들이 전세를 맞지. 하고 이러는데. 뭔가 잘 알아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은 너무 다, 그 사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당연시되는 사회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진짜 보증금 마련하기 위해서 1억 2억 대출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입장에 전혀 이 정책을 만들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감정입을 이 못하니까 음. 니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야 그렇게 니네가 1, 2억이 큰 돈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가볍게 쓰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뭐 자기들이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어, 네. 음. 어, 앞으로 확인되어야 할 우리 확인되지 못한 전세 사기들이 지금도 너무 많을 맞아. 것 같고 앞으로 더 나올 텐데. 맞아. 근데 이제 특별법이 개정이 법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또 거부된 상황에서. 계속 터져나오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들을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은, 어 현실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 일단 다좀 응. 하고, 이런 법적인 것을 바꾸는 것까지를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전세사기 예비 피해자. <웃음> <웃음> 어쨌든 이게 대학가에도 좀 많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음. 것 같아요. 신촌도 그렇고 음. 여기 동대문에서도 음. 발생했다 그렇고 그 관악이나 구로 이런 음. 데에서도 어, 대학생 피해자들이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생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이 이야기 를 어떻게 또더 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잘잘 잘, 해결을. 두그 분은 뭐 별다른 근황 없으신지? 어, 저는 뭐 지금 진보당에서 <laughs> 3기 이제 대표단 선출 선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지역씩 어제는 제주 갔다 왔고요 오늘은 이제 대구 경북으로 이따 좀 이따 떠나고 네, 앞으로 이제 <laughs> 부산 이 남아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스케줄이 꽉꽉 차있다.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로 모든 정당에서 이제 지도부 한번 정비를 하고 음, 그렇죠. 어, 이제 21대 국회랑 발맞춰서 음. 가야 되니까 네, 그런 시기에 진보당에서도 대표를 뽑는 선거, 선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농민학생연대활동을 준비하고 <laughs> 있습니다. 농민학생연대활동? 네. 농활 네네 농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기획단 모아가지고 이제 기획하고 마을 컨택하고 어느 아. 지역으로 가요? 저희도 조금 더 정비를 해봐야 돼요. 저희가 음. 이제 전체 농활 이제 준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 총괄지원팀에서 컨택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웬만해서는 옛날에 갔던 그 작년에 갔었던 논산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기는 한데, 음. 조금 더 컨택도 해보고, 어, 배치도 해보고 연락 들어보고. 며칠 갑니까? 5박 6일로 갑니다. 네. 신청을 많이 하나요? 대학생들이? 아직 이제 참가자 모집 시작한 게한 이틀 돼가지고 아, 아 이제 막 아, 오픈 네네. 이제 막 오픈이어서 아직 막 그게 엄청 되진 않았고 그래서 음. 오늘 끝나고 포스터 붙이러 가는데요 <laughs>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22년도에도 한 100명, 150명 이렇게 여름, 가을에 각각 갔었고 오. 그다음 연도에도 150명 갔었어가지고 아. 많이 갈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학생회 가는 농아리도 있고 농아리도 여러 개니까. 음. 맞아요. 농아리. 이게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좀 그런 농아리에 대한 로망이 좀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참 신기해. 참, 어제 제주도 가서 <laughs> 이제 제주도에 있는 당원들 만나가 청년 당원들에서. 서울에서는 농아에 많이들 가더라 했더니 어, 농아를 왜 가냐 여기는 일상이 그 농아를 하는 건데 맨날 귤 따고 뭐하고 하니까 어, 농아에 로망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만났던 농민회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음. 이번 주에도 그 행사가 있어서 논산 내려가는데 그 모내기 대회를 매번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내기 대회를 이번에 가는데 이제 같이 농활 갔던 친구들한테 "나 이거 가는데 너네 갈 거냐" 라고 물었더니 한 명이 "나는 우리 집 모내기 해야 돼서 못 가요" 이게 이제 그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예전에는 이제 시골이나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도 음. 있고 이렇게 섞였는데, 워낙 이제 수도권에서 살다가 수도권 대학을 가고 이런 그렇죠. 비율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로망이 있는 그런 분들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laughs> 그~ 네. 너무 약간 진짜 도시 사람은 네. 도시에만 사니까 음. 그~ 콩콩 파팟도 그래서 약간 흥행한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약간 농촌 생활 했을 때의 로망이나 이런 환상들 이런 게좀 있다 보니까 저희 이번 포스터 레퍼런스가 콩콩팝팝 <laughs> 콩콩팝팟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아영광에서 오신 분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저는, 저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가 <laughs> 가서 하면 이제 작업하면 농민의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보시잖아요 <laughs> 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laughs> 근데 이제 그, 내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지 음. 알게 되는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농활은 더 많아지고 좀 음. 어,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우리 저번에 엄청나게 했던 밸런스 게임을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어후, 근 <직근. 웃음> 어, 밸런스 게임 어떠셨나요? <laughs> 밸런스 게임이요? <laughs> 밸런스가 잘 맞습니까? <laughs> 밸런스가요?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 어려운 거면 잘 맞는 거겠죠? <웃음> <웃음> 어떠셨습니까, 배로? 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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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밸런스 게임 해보 해보도록 좋아, 할게요. 좋아. 아, 근데 내가 저거를 입에 담기가 싫어가지고. 네고는 해볼게요. 네. 어떤 발상이 더 한심한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 저출생 대책과 관련을 저출생 해서. 대책과 관련해서 아. 정관 수술 회복 그러니까 정관 보관, 그러니까 묶었던 걸 어, 푼다. 어, 묶었던 거 푸는 <laughs> 수술을 지원하는 것 vs 여학생을 조기 입학시키자. 음. 이두 가지 어느 발상이 더 한심합니까? 여기 부연 설명 좀 해야 되나? 아 근데 들으면 달것 같아요. 네. 다 이게 보시는 분들은 네. 다 이미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긴 한데. 서울시에서 <laughs> 이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관을 묶은 걸 푸는 거를 지원하겠다라고 한게 있고요. 국책 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여학생을 1년 일, 일찍 입학시키면 뭐 뭐라 했더라? 서로 매력을 느껴서 뭐 그런 게잘될 거다라는 그런 <laughs>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골라주시죠. VS 한 번에 하나요? 아, 이진부터 할까요? 아, 네. <laughs> 먼저 하고 싶습니다전 <laughs> 상관없습니다. 너무 고통받고 계셔서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먼저 해보실래요? 아니 너무 고통받고 계셔서 <laughs> 먼저. 아, 먼저라고요? <laughs> 먼저 <laughs> 무슨 그래서. 말이에요? 그게? 그게. <laughs> 제가 먼저 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게 다저 아. 고민의 결과가 보일까? <laughs> 아, 그럼 저는. 정관수술 지원 이안심하다 아, 묶었던 를. 거 푸는 어, 거. 어, 네. 어 왜냐면 아닌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 정관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본인의 배우자가 이미 이렇게 여러 번 출산을 했거나 이제 더 이상 출산을 할 용의가 없는 혹은 가임기가 지난 분들이 저는 정관수술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정관수술 묶었던 걸 푸는 걸 지원을 한다고 이것이 저 출생의 대책이라고 볼수 있는가? 그냥, 뭐랄까요? <laughs> 되게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를 플러스 해볼까 정도이지,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한국 사회에서 출생률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는지, 사람들이 왜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고, 마치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콘돔을 못 쓰게 하면은,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저는 발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NL에서 이미 그렇게 패러디 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laughs> 어, 상당히 좀 저질스럽다 그래서 훨씬 한심하다 물론 저 여학생 조기 입학도 어, 저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더 한심하다 응. <laughs> 어. 생각의 결과는? 저는 여학생 조기 입학이 <laughs> 어, 너무 한심하다 왜냐면 정관수술은 근데 실제로 물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애를 안나더 이상 안 낳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관수술을 하시는 거지만 언젠가 뜻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건 어쨌든 성인, 남성이 자신이 선택했던 결과를 다시 원상 회복하는 걸 선택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겠다고 결정을 해 하는 건데 여학생 조기 입학은 그 어린 아이가 음. 지금 아직 당장 가임기 여성도 아닌 상태에서 가임기 여성으로 성장할 어린 아이를 일찍 입학시키면 더 연애를 많이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건저 나라가 얘기해도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어떤 연구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길래 저런 정책을 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둘다 한심하지만 이제 본질을 해결할 수 없는 문그 정책이라는 것과 별개로 여학생 조기 입학은 이걸 정책으로 내서 었던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음. 고맙습니다. 다당하시네요 <웃음> <웃음> 절대당하셨나요? 아 저도 여학생 조기 입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 그러니까 이게 그 타이틀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묶었던 걸 풀어준다 이렇게 나간 타이틀 하, 때문에 좀 고통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는 없다 에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 뭐 시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면은 뭐할 수도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개별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의료적인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여학생 조기 입학은 <laughs> 말을 읽다. <잃다. 웃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예전에도 성인 남녀 소개팅 시켜주겠다 이런 거 있죠. 서울시에서 했맞아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요. 그 지자체에서 몇번 했어요. <laughs> 네, 그런 소개팅 시켜주겠다 이런 아, 완전... 게 있었는데 그것에 더 그로테스크한 버전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물학적으로 발달적으로 뭐 차이가 나니까 1년에 먼저 입학을 시키면 이후에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전혀 근거도 없고 뭔가 그리고 그런 그뭐 임신 결혼 출산이죠. 그러니까 연애 결혼 출산이 그런 생물학적인 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laughs>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건데, 그런 생물학적이고 발달적인 관점으로만 그렇게 붙여놓는다는 음. 그 음. 생각 자체가 너무 별로다. <laughs> 아니 그리고 저걸 보고 초등학교를 생각해 봤는데 이미 사실 여자 여성이 (2차) 성장이더 빠르니까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여자애들은 엄청 커 있고 남자애들은 더 작고 약간 이런 차이들도 이미 있고 한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빠른 년생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음. 어, 빠른 년생이. 요 어, 그, <laughs> <laughs> 이제 빠른 년생이 학교를 언제 입학했냐의 기준으로 나이를 세잖아요. 음, 그. 그런 만큼 그 어린, 그 매년 매년을 누구와 어떻게 생활을 해서 자랐느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나이나 이런 걸할 때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저런 이유로 여성은 한 1년 더 먼저 입학해서 음. 한다? 약간 이런 것도. 되게 그냥 운영할 때도 그렇고 애들이 자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별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진짜 어떻게 저런 응. 발상을 할 수가 있을까? 그 <laughs>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사실 이제 이두 가지가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되는 거여서 그렇지만 예전에도 <laughs> 뭐였더라? 아 혼자 산다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 아, 맞아. 그 이거, 1인 가구로 음. 사는 것에 대한 너무 환상을 보여 줘서. 어, 어. 그럼나 <laughs> <laughs> 혼자 산다를 그럼 폐지하자는 건지 <laughs> 그런 거를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 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맞아. 그리고 예전에 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청년 주택 있잖아요. 국가에서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좀 의논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청년 위원분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건데 그 청년 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다 원룸만 있잖아요 그것도 음. 상당히 좁은 음. 그래서 이거 너무 좁다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좀 사람이 살수 있을 만한 공간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이 좋으면 결혼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 그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laughs> 저게 무슨 생각이지? 집이 대체. 좋으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나요? 집이 좋아야 결혼할 생각도 할수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혼자 거 살아야 불편 혼자 아. 살때 불편한 집에 살게 해야 어, 결혼하면 신혼부부한테는 어쨌든 원룸을 주진 않으니까 어, 결혼해서 아, 좋았을 더 좋았을 좋은 것. 집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할수 있으니 일인 가구에게 일인 가구 청년에게 좋은 집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애를 안 낳고 있으면 좋은 집을 주는 거를 시도해 보면 안 되나? 맞아. 모르겠어요. 괘씸한가 보죠. 결혼 안 하고 나혼자 산다가 어쨌든 이게 사실 나혼자 산다의 제일 첫번 초반의 음. 방송 분위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을 좀 연출하는 게좀더 컸잖아요. 연출적으로. 어. 어, 근데 맞아, 이게 맞아. 점점 기한 팔수. 맞아 맞아. 너무 잘 살고 이렇게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아뭐 그게 어쨌든 미디어 영향이라는 게 무시할 순 없으니까. 역시 미디어. <laughs> 이혼주의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근데 그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laughs> <laughs>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핸드폰이 너무 재밌어서 애를 안 낳는다더라 음. 근데 아이 나오신 분들도 핸드폰 재밌게 하시지 않나.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 마치 저출생과 다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게 사실은 저두 개도 저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본질적으로 이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겠으니까 그냥 계속 변명하는 걸로밖에 사실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알지만 해결을 아, 의지가 그쵸, 없는 거죠. 그 얘기 해줘야죠. 우리가 촬영하기 전에. 너무 아... <laughs> <laughs> 고통스러워. 입에 담고 싶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 서울시에서는 확 <laughs> <laughs> 서울 서울시에서는 <laughs> 이제 묶었던 걸 풀어주는 거를 한다는데 서울시 의원 중에 한 분인 거죠. 김용호 의원입니다. 아 서울시의 김용호 의원이 그러니까 강당에다가 이렇게 시민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한 거예요. 어. 근데 막 무슨 조이고 댄스라고 해서 오! 본인 표현으로는 이제 <laughs> 너무 싫어요. <laughs> 그렇죠. 그그 뭐라고 하죠? 케겔 운동이라고 아, 하나요? 케겔 운동. 그거를 통해서 건강한 자궁이 생기면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본인의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을 쫙 모아놓고 이제 강당에서 그걸 행사를 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이제 서울시 의원의 행보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 그럴 거면은 저 정관수술 지원에 들어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차라리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무상으로 한다든지 <laughs> 정말 좋은 산부인과 음. 한번 갈때 검사비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기적으로 맞아요.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시민들을 위한 방법이고 실제로 출생률과 여성의 뭔가 자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저렇게 막 그건 진짜 아 너무 하기 싫어 저 그런 거라도 해야지라는 음. 식으로 정관 수술 지원 이런 걸 음. 한다 말이 조, 안 된다 조이고 풀고 댄스 어 그거를 어. 하고 어. 그래서 아이 서울시 저도 서울 시민인데 서울시의 이 위상과 이런 체면과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떨어지나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사실 그게 저 밸런스 게임에 보기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어. 그 나의 세금이 저렇게 낭비된다니 <laughs>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걸굴 되게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다. 여성의 신체가 건강해지면 아무래도 많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아니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서 <laughs> 뭐 지금 다 아이 안 낳은 여성들은 어디 병원에 들어가 있나요? <laughs> 그러니까. 어. 에이. 되게 저출생 숫자 이런 거를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냥 1번 일단 이미 안 나은 시대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부터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자랄 때까지는 그냥 사람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를 어떻게 같이 잘 살게 할 거냐를 고민하는 게 1번이라고 좀 생각하고 2번은 전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사는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 1인 가구 집을 안 좋게 만들어줘야 결혼하지 않겠냐는 라 그런 발상 자체를 없애야 된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너무 길게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휴식하고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걸 하는 거지 자궁. 발달. 아, 그러니까요. 정관수술. 이런 거가 아니라고요. 지금 청년들이 뭐 자궁이 건강하지 않아서 음. 결혼을 음. 안 하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하지 않나요? 음. 지금 살기가 못 살겠으니까 그거를 못 하겠다고 음.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이거는 그냥 거의 여성 시민들을, 가임기 여성 시민들을 자궁으로 보는 거랑 음.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laughs>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저 출생이 어쨌든 국가 소멸 단계 뭐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도 맞지만 사실 지금 청년 문제 얘기할 때뭐안 그래도 연금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청년 세대가 나중에 장년이 됐을 때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너무 많다 음.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하고 경제 구조나 이런 것에서 부양 인구가 너무 늘었을 때 정말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어떻게 삶 여건이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지금 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만들 것인가는 만들지 않고 그런 논의 없이 애만 많이 낳아라 라는 방식도 되게 그럼 사실 그 사람들이 아이도 부양하면서 위에 부모 세대도 부양을 해야 되는 건데 약간 그런 그 그림은 그 가능한 그림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경제정책적으로 빨리 조건부터 바꿔야 뭐라도 된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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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미국의 교수가 전쟁과 전염병이 없는데 이런 출생률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돌려 말하면 지금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전쟁과 비슷한. 완전 진짜 비상한 상황인 어, 거죠. 당장 먹고, 살기도 너무 있는 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음. 핵심이다. 음. 아,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동시에 말하는 걸로 할아요 저까지? 좋아요 좋아요, 어, 저까지.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어떤 폰의 압수가 가장 시급한가? 1번 한동훈 폰, 2번 윤석열 폰 마음 정하셨습니까? 네네 네. 자, 하나 둘셋 윤석열 네. 와 윤석열 <laughs> 우리 다 맞았어요 네네. 마음이 <laughs> 장일치로 윤석열 아유.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사실 쉽죠 왜냐면 한동안 쉽다고요? <laughs> 네네 아뭐 고르기가 쉬웠다고? 네네 고르기가 아. 쉽다 그냥 한동안은아폰을 뺏기가 쉽다 어난 그렇게 <laughs> 어떻게 아, 쉽지 않죠 뺏기아그렇 <laughs> 어. 그쵸, 그쵸 아 어쨌든 이것은 이제 뭐 뺏을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저는 그런 건데요. 아. 근데 이제 어쨌든 한동훈 폰은 이미 한번 압수가 됐는데 지금 못 풀고 있는 거잖아요. 비밀번호를. 근데 이제 윤석열 휴대폰은 이제 갤럭시더라고요. 네, 일단 그게 하나가 있었고 <laughs> 아이폰이 아니다. 네, <네네>, 아이폰이 아니었다. <laughs> 그리고 이제 그 한동 꼼꼼하게 조사해 왔어요. 아, 맞아요. 맞아. <laughs> 사진을 보니까 아이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폰은 그리고 한동훈 압수수색을 할때뭐그 내용 중에 몇 개가 또 보면. 뭐 되게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전화했던 흔적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의 휴대폰을 압수를 했을 때, 뭐 대통령 표정이 사색이 됐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의 휴대폰을 이제 수사를 하면 그때 그런 내용들도 연관이 있는 것도 다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로 어쨌든 최근에 그 이종섭 장관이랑 음. 통화했던 되게 긴 통화들을 그 개인 휴대폰으로 했 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많았어 가지고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윤석열 휴대폰이지 않나 음.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이종석 장관 그것도 있고 최근에 또그 어디였죠? 포항 앞바다에 그, 그 석유가 막 매장돼 다는 no.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침 딱그 천공 스승께서 <laughs> 대통령이 그 얘기하기 며칠 전에 5월 뭐 중순쯤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얼마나 많이 매장어 있는지 아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정말 네. 연관되어 있는지 어, 확인을 유튜브 해야겠다. 구독과 음.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어쨌든 지금은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으니까 이게 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오늘 압수를 하면 음. 물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그 석유 그거 때문에 훨씬 좀 음. 마음이 기울었어요. 근데 진짜 천공이랑 윤석열의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의 연관 연계가 되고 <laughs>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너무 타이밍 계속 맞아떨어지니까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음.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도 일단은 최해병 사건과의 음, 음. 연관 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었고 어쨌든 모든 의혹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위원장의 폰은 곁다리 중에 하나이고 어, 본 본진 핵심 저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혹의 몸통을 수사해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항상 진상 규병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바라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게. 음. 그래서 어, 최의병 사건에선 대통령이 실제로 어디까지 개입하고 지시하였는가. 그리고 이제 어,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모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어, 뭐 후보 시절에 거짓말 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장모는. 한치에 잘못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나 일단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구속까지 되고 가속방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뭐 되게 절차가 빨라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러면 그것도 어 이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알고 했었는지 모르고 했었는지 부터해서 어 그런 주가 조작에 어 개입을 했는지 방조를 했는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반드시 밝혀야 되는 의혹이기 때문에 어, 윤석열 대통령의 폰 압수수색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두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폰 중에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둘다 해야 되겠지만 하나만 음. 고를 수 있다면 음, 음. 어. 윤석열한테도 아이폰 있을까요? 휴대폰 아, 여러,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 한 개만 쓰는 음.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더 좋은 어 지위와 역할이 되는 사람이면 음. 하나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우리는 하나만 써요. 네, <laughs> 아니, 우리는 뭐 돈이 없으니까 <웃음> <웃음> 하나만 우리는 쓰는 건데. 하나만 쓰는데 <laughs> 보통 많이 여러 개 쓰실 거예요. 차도 여러 대 있으실 아, 거고 뭐 음. 그럴 거니까 예 네. <laughs> 어쨌든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한 음. 어, 수사는 정통으로 핵심을 쳐야 된다. 우리 의 뜻이 다 모인 것으로 하니까요. 제발 좀 성역 없이 진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야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아니 이 나라 꼴이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건가에 이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음. 이게 진짜 아직 아직 3년이 안 됐나요? <laughs> 얼마 전에 2년인 거 같아요. 3년째 ]였잖아요. 그 2 4년 5월이 2년째. 어. 응. 그러니까 2년 조금 넘은 거예요. 2년 조금 넘은 그쵸, 거죠. 22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놀라매 연속이다 보니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믿기지가 않아요. 몇년 남은 거죠. 그러면? <laughs>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더 더 많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어, <laughs> 하여튼 음. 어. 탄핵이 있었던 박근혜 정권 때도 그, 임기 중간 차에 이 정도의 최악의 평가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정권보다 더 심하게 못하고, 음. 심하게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심판 바람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 우리가 폰에, 폰이 아니더라도 의혹의 증거들을 다 샅샅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리라 아, 믿으면서, 어, 아직, 이제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작당 모의를 하러 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엔 더 도파민 터지는 오늘 스 도파... 게임. 오늘 도파민 은 이제, <laughs> 이제 도파민 델런스 게임. <laughs> 어. 아. 거의 송설의 델런스 게임.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 0 0 5 7 0 4 1 0 5 0 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곳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LRS 후원 안내 1877-0809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